애들 안녕?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,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. 사실 우리는 동갑내기고 같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대학에서 만난 거지. 그런데 1학년, 2학년 때는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어. 무슨 뭐 환영회나 무슨 체육대회 때 의례권 사회를 맡고 춤을 추고 뭐 노래를 부르고 아주 유명했다고.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예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 난 생각했었어. 그런데 3학년 때 우리 과에서 이제 시화전을 하게 됐어. 물론 나도 작은 시지만 하나 출품을 했거든. 어느 날 방과 후에 그내 시가 어떻게 됐나 궁금도 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교실로 가봤더니 교실 이쪽에 두 남학생이 그리고 있는 거야. 근데 이렇게 보니까 딴따라 이 천재가 그림을 다 그려? 이러고서 이제 그럼 내 그림은 어딨나 봤더니 이쪽 남학생이 벌써 다 그려놨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지.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, 아이, 영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눈치였어. 그래서 내가 그랬지. 내가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냐. 그래가지고 내가 시를 받아서 그림을 그렸어. 그랬더니 아주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. 아니,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렸나? 나 있는 데서? 아, 그건 당연하지. 내가 이런 사람이. 난 그거 생각이 안 나. 그 자리에서 그렸는지. 근데 어쨌든, 사과라는 시, 그 짤막한 시였는데, 그 시의 규절규절들은 잘 떠오르진 않는데, 그 그림.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10개, 이렇게 작게 그렸는데, 너무 마음에 들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화를 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전시회. 전시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를 끝났을 때는 시쓴 학생과 그린 학생들 다 모여서 이제 쫑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여유들이 없으니까 그냥 옥수수 튀긴 거를 그냥 하나 갖다 놓고 그거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쫑파티를 그걸로 끝내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교문에서 또 걸어가는데 어떻게 우연히 또 같은 방향이야. 그래서 이제 걸어갔지, 우리가. 그래. 같은 방향이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하다가 나는 그게 내가 시작된 거야. 시작됐는데, 그러나 좀. 근데 나는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. 첫눈이 오는 거야. 수업을 끝내고 나오니까. 근데 그 첫눈도 그냥 비실비실 오는 게 아니라 제법 왔어. 근데 이 인문과, 이 국문과는 구건물에 있었고, 지학과, 물리과 이런 이제 과학관, 신건물에 있었는데, 나도 모르게 걸음이 그쪽으로 간 거야. 그런데 이도, 나도, 이렇게 계속 중간에서 만난 거야.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, 통한 거지. 그때는 그걸 텔레파시라고 아니, 그랬어. 어쨌든 난 그날 잊혀지지가 않아. 꼭 러브스토리 장면 같잖아.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났는데, 그 당시가 이제, 1900, 나는 그림을 그리고 나는, 내가 그림을 그렸나? 당신이 그림을 그렸지. 내가 그림 그리고 글을 쓰고, 그게 1963년도에 그래. 이루어진 건데, 지금 우리가 역시 또 마찬가지로 글을 쓰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나날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그 재미있는 그 얘기가 거리가 되는 거야, 그지? 참 인연이야. 생각한 보면 참, 나는 인연이라고 생각해. 그래. 그래.